지금 뭐 계속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많기는 하지만 아마 저만큼 앉아계신 청중들께서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요. 청중 여러분들께 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로 크게 이렇게 대류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 얘기하실 때 이게 수온약층이라고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는 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층 밑으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 하면 깊이가 몇 미터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그 이제 우리가 열염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염이라 하면 우리가 그 바닷물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무거우면 이제 가라앉고 가벼우면은 뜨거우고 그러겠죠. 그 바닷물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온. 그러니까 찬물은 무겁고 더운 물은 가볍고 그다음에 염분 같은 경우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무겁고 염분이 적게 들어있으면 가볍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열염 순환이라 하면은 전 세계 우리가 흔히 오대양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하나의 바다로 바닷물이 그 한 천년 정도 되면은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아오는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그런 그 물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극지방에서 물이 가라앉을 때는 그때는 수온약층이나 이런 것도 다 통과해서 거의 밑바닥까지 그 무거운 물은 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가지고 그 대서양을 따라서 밑에 있는 물들은 굉장히 차고 무거운 이런 물들이 있죠. 그래서 바닥을 따라가지고 쭉 와서 이제 일부는 인도양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태평양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이제 용승이라고 해서 주변에 어떤 경사면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경사면을 따라가지고 이 물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그 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좀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가서 비게 되면은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열염 순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수온 약층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 표층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전체적인 이 흐름을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예,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잠깐 지금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열수불출공 주위의 생태계가 독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에 새우, 개, 조개들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열수불출공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새우, 개, 조개들하고 유전적 연관관계가 어느 쪽이 열수불출공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열수불출공으로 됐는지 서로 독립된 생태계인지 그런 걸 말씀 좀. 아, 예.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살고 있는 그게 이제 종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마다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수분출에 살고 있는 새우나 개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고 현재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새우는 그러니까 열수분출구에 있는 새우들은 먹지 않고 이 몸 앞에 이렇게 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유황세균들을 이 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들은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형태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연결이 된 형태적으로 된 건 뭐냐면 조개류 중에 일반 다른 지역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애들이 열수분출구에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유독 이제 홍합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바닷가 가면 바위에 붙어 있는 홍합을 보시잖아요. 근데 그 홍합류는 열수에 있는
홍합류하고 사실은 그 연안에 있는 홍합류하고 생긴 건 좀 비슷해요. 친척 관계이긴 한데요. 내부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가미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만 서식하게끔 이제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친구 관계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일 수는 있는데 같은 그룹을 이렇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열쇠에 있는 생물들은 원시적인 형태가 많습니다. 일반 지역에 있는 것보다. 그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열수 분출공 주변에 있는 생태계는 그 열수가 나오는 지역이 쭉 일렬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열수가 있고 또 뭐 심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또 이제 열수 분출공들이 있고 그럼 우리가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 생물의 진화를 볼 때 가장 큰 요건은 지리적으로 격리가 돼 있으면 거기서 말하자면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분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자면은 열수 분출공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그 생태계에 사는 개랑 저쪽에 사는 것들이랑 유전적으로 격리가 돼 있어서 이게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바다에 사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퍼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체는 개가 자기가 움직여봐야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주변에 멀리 떠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번식을 할 때 그러니까 알이 부화를 하면은 그때 나오는 그 우리가 유생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플랑크톤 생활을 합니다. 물에 떠가지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딴 데를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쪽에 열수분출공이 계속 이제 살아있을 때 황화수소도 나오고 해서 에너지원이 돼서 먹을 게 많고 생태계가 형성이 됐다가 이게 구멍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황화수소가 안 나오고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하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 생태계가 죽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이 생물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열수분출공까지 말하자면 그 엑소더스를 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 쓰는 방법이 이 유생, 물에 떠서 사는 이 유생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물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새로운 장소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그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윈이 얘기했던 지리적인 격리가 있는 데서 종이 분화가 되는 것보다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생시기 때 이동해 갈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있는 놈들이 또 저쪽에 가서 그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연구가 많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유전적으로 그다지 차이가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열수하고 일반 생물은 차이가 있고요. 열수 내에 있는 애들끼리는 유사성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앞바다에 있는 애들이 일본 앞바다에서 거의 형제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그 유생 분산, 그러니까 세 가지 저희가 패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 유생이 분산을 해요. 분산을 하는데 유생이 흘러가는데 이 열수 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유생 기간이 길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 해양 생물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유생 기간을 길게 갔기 때문에 먼 데까지 해류 타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열수가 나온 걸 우리가 플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룸이라고 하는데 그 메가 플룸이라는 큰 플룸을 따라서 그 밑에서부터 유생 분산된다는 설이 두 번째 설이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해양 어디에나 이제 고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고래를 죽으면 밑에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거기서 부패돼서 이제 고래뼈들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고래뼈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양 어디에 있는 고래뼈 생태계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강의에서 나온 열수분출공, 열수역, 화학합성 생태계 안에 들어가요. 걔네들이 이제 스테핑스톤,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설 요 세 가지를 현재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가까운 애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원인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죠.
유생 기간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긴가요? 그건 생물마다 다를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가죠. 일반 생물보단 길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생물보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예, 거기 앉아 계신 여자분. 저는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 심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도 같거든요. 아까 박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1000년 정도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도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 예를 들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따뜻한 에너지가 심해로 이렇게 흡수될 수도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우리가 심해라고 하는 곳은 바다에서 찬물이 있는 곳이고 그 바다 전체를 보면은 90% 이상이 이제 그 심해거든요. 우리가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표층 소온하고 대기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마 그런 거를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예전에는 이 서해안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서해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그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황해에 표층 소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기 중으로 물이 증발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럼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눈이 돼서 내리고 해서 이 표층 소온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고 상호작용 증발이나 이 저 강수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덩어리가 크고 거기에도 물론 표층하고 이렇게 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만 그 일어나는 게 표층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기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그 아까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태평양에서 이 풍향에 따라서 심해에서 찬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게 라니냐 현상이 생기는 거고 평년보다 이제 수온이 높은 그런 물들이 이렇게 그 서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요. 밑에서 찬물이 위에 올라와 가지고 그 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엘니뇨하고 라니냐하고 연계지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 깊은 밑에 아주 바닥에 있는 그 심층수가 이 표층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예, 뭐 그래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대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뜨거워서 대기가 뜨거워서 이 그 표층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심층까지 쭉쭉쭉쭉 에너지가 전달돼서 심층의 어떤 생태계를 변화시키거나 이럴 가능성들까지도 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생태계는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기후 변화의 뭐 컨트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표층 쪽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겠지만 저희가 일부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태평양에서 엘니뇨에 의한 예를 들면 아까 김웅서 박사님 강연에도 나왔지만 머린 스노우라고 나오죠. 머린 스노우라고 사실은 그 머린 스노우는 이 퇴적물 위 저서생물 아까 얘기한 벤틱 애니멀 그러니까 저서생물들에게 먹이가 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 변화를 틀림없이 상층부에서 일어나면 그게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수심에 따라 거기에 이제 환경 조건이 다르지만 저서생물들은 그거를 먹고 사는 애들이 대다수인데 일반 심해는요 열수문 주공 말고 그러면 그 변화가 거기 생물들이 먹이가 줄고
많아지고 이런 영향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사실 다른 나라 연구자들도 그런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엘니뇨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생물 군집의 변화, 생물상들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 논문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는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도록 저기 예, 제 뒤에 계신 소년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좀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지구온난화 등의 이유로 인해 이제 사람들이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마리아나이구 같이 압력이 큰 곳에서도 현재 화성 개발처럼 압력이 커도 버틸 수 있도록 개발을 하여 사람이 살 수 있게 할 수는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미래에 그렇게 개발이 된다면 물고기가 그 환경에 적응하면 진화하듯이 사람도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해저 도시는 이제 공학적인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그 어린이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구가 뭐 요즘 이렇게 지구 온난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뭐 핵전 핵 발전소 이런 게 폭발한다든지 이랬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려면은 만약에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1000m 뭐 6000m 이런 그 환경을 이겨야 되는 그 구조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듯이 멋있게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고 동그랗게 구조적으로 공학적으로 제일 유리한 구조가 구입니다. 그래서 구 형태로 그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반구 형태가 되겠죠. 반구를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와 도시 간의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뭐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공기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은 수중 도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그 비용이 들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중에서는 이렇게 부식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스틸, 철 구조물들은 금방 부식되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텅스텐, 그 티타늄 계열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가공비, 뭐 그다음에 그런 재료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비싼.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비싼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제 물 밖에 나가는 거는 산책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잠수복 아까 김홍수 박사님이 보여주신 잠수복 같은 거 갖고 산책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맨몸으로 나가서는 어렵고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응한다면 물고기처럼 그 우리 폐 속에 현재는 우리는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공기가 아니고 압력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그 기름이나 유체를 기체 폐 속에 흡입하면서 산소를 교환하는 그런 체계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질문 주신 학생은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과학의 발전이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우리가 지구에 생명체가 태어나가지고 쭉 진화 과정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면 사람도 시간만 길면은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고래 조상이 육상에 살았던 포유류인데 다시 바다 환경에 돌아가서 적응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시간을 줄이려면은 저도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중에 그 마린보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컸는데요. 이 뭐 산소검이라는 것도 쉽고 그 산소를 보충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허파로 공기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파묵 박사님처럼 이 공학자들이 지금 뭘 만들었냐 하면 인공 아가미를 개발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산소통을 메고 공기, 기체 상태인 산소를 하지만 이 인공 아가미는 물고기처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뽑아내가지고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을 했어요. 했는데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게 크기가 커가지고 아직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그게 작아지고 성능이 좋아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인공아가미를 가지고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그런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해 주실 때 줄베르네 소설을 보시고서는 감명을 받아서 해양학자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저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가지고 좀 그런 SF 소설 하나 써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예. 저도 책을 좀 써 보긴 했는데 지금 소설을 쓰면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가지고요. 정년퇴직을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년만 기다리시면 그 미래상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질문을 더 많이 해주셨는데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질문을 다 받지 못해서 아까 질문 있으신데 못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세 분 선생님께 오늘 같이 하신 소감 한 말씀씩 짧게 듣고서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해가 굉장히 낯설고 우리에게 가깝지 않고 좀 멀리 있었던 거라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좋은 주제로 이런 시간이 된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향후 사실 심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비전, 꿈, 어떤 놀람, 우리 삶의 그런 것들을 틀림없이 가져다 줄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심해라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이제 김홍수 박사님하고 태평양 심해 탐사도 같이 다녔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해 생물, 심해 환경 이런 데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거는 저도 이렇게 처음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중에서도 아주 심오한 질문과 아주 그 기발한 아이디어 질문도 하셔서 굉장히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해 주신 김홍선 선생님. 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지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만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죠. 바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기 멀리 있는 그냥 물덩어리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먹거리, 에너지, 광물자원, 수자원, 공간, 놀이터 뭐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습니다.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입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소중하고 또 신비로운 곳이 바다입니다. 앞으로 바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심해에 대해서 신비로운 세상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아까 제임스 카메론이나 줄베르네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강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그런 그 과학적인 사실들과 그리고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요. 재단에서 준비한 몇 개, 두 개 강연과 그리고 다음 강연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날 목요일에는 바로 이분 최재천 국립생태원장께서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인간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진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십니다. 뭐 최재천 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통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연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재미있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과학을 읽다. 그 정인경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일 7시에 이 장소에서 그 강연을 해주십니다.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두 강연 모두 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오셔서 또 좋은 얘기 듣는 기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 아홉 번째 강연은 다음 주에 김경렬 광주과기원 석재 교수님께서 인류세, 지구의 미래를 걱정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디어 인류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생각입니다. 그리고 패널은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강호정 교수님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의 이정은 교수님이 나와서 같이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서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